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먼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만 사는 삶, 한 인생을 드리는 삶. 여러분과 지금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JJ의 정석. 오늘은 왜 꼭 항복해야 하는가 2부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새로운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정석이시며 정답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공격과 수비의 지혜의 권능을 배우고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오직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도록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JJ의 정석,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 지난 시간에 왜 꼭 오직 예수님과에 대해서 나눴고 아주 잠시 짧게 복습할게요.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여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십니다. 일곱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기본 신학 역시 오직 예수로 결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오직 예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Just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Just Jesus Virtual Church입니다. 그런데 이미 배운 것을 왜 이렇게도 자주 반복하고 복습할까요? Just Jesus Virtual Church에서 이미 배운 걸 자주 반복하고 복습한 이유는 가랑비에 오시셨듯 자주 반복하고 복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 남들과 나누면 세상적 생각과 언행 그리고 종교적 생각과 언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에서 깨끗이 씻겨나가고 오히려 참 진리가 마음과 생각의 언행에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반복하며 복습할 때 성경적 세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왜 꼭 항복해야 하는가 일부를 나눴고 짧게 복습할게요.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승리하면서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과 나누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Just Jesus, surrender plus repentance equals restoration.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 공식.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과 사역, 그리고 현재와 미래는 물론 온 인류를 아름답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해서 승리하는 획기적 공식입니다. 성경적 항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잠깐 짧게 복습할게요. 항복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상대편이나 적의 힘에 눌려 굴복함, 투항함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를 굽혀 복종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싸우는 상대는 세상과 마귀.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두 번째 싸우는 상대는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보다 힘이 더 세고 강한 자에게 본능적으로 항복하는 자연적 본능이 있으며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에도 본능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연적 본능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항복하고 투항하는 자연적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항복한다라고 할 때 의아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불편하지 마시고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라고 알고 상대만 바꿀 때 놀라운 회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미리 나눴습니다.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복종하고 따르게 되면 항상 좋은 열매, 항상 좋은 결과, 아름다운 현재와 미래, 범사의 회복과 축복과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항복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보장 안 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로 가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나눴죠. 쉽게 얘기해서 피조물에게 항복하면 고통과 멸망이 있지만 창조주에게만 항복하면 축복과 영생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는 물론 나의 생각과 욕구, 즉 피조물에게 그동안 본능적으로 항복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초자연적 본능으로 무조건 항복하고 따르게 되면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와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항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굳이 세상과 마귀를 분리해놓고 싸운다고 얘기할까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면 그냥 마귀와 싸우며 전투하는 것 뿐이지 왜 굳이 세상과 마귀를 분리해서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세상과 마귀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르며 둘 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다시 나눌게요. 왜 굳이 세상과 싸운다고 저는 의도적으로 표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학교의 교육은 물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이런저런 세상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지식과 말씀의 진리가 부딪히는데 이 세상 80억 인구 중 많은 자들이 세상 지식을 말씀의 진리 위로 높여놓고 올려놓고 세상 지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세상 지식과 교육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실을 너무 간단하게 너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교육에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교육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진리를 믿어도 온갖 질병을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 의학 그리고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며 세상 지식과 방법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통을 동일하신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받고 회복된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지식과 방법 즉 피조물도 사용하셔서 세상 지식으로도 그리고 치료 못하는 이런 불치병과 희귀질병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용하셔서 치료하시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세상 의학이나 의사가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높여드리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계투성인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무한계의 하나님으로 이 기적이 현실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한계투성이 현실인데 진리는 기적이 현실이에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한계투성이 현실이지만 진리는 기적이 현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세상 지식을 불변한 진리 위로 높여서 더 신뢰하고 복종하며 이것을 따를 건가 아니면 불변하는 기적이 현실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지식 위로 높여서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복종하며 적응하며 승리할 건가 더 쉽게 피조물밖에 안 되는 세상 지식을 더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에게 항복할 건가요? 아니면 진리시 하나님께만 항복할 건가요? 우리는 어떤 상대를 신뢰하고 따를 때 그 상대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며 순종하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항복하고 복종하고 충성할 건가요? 피조물?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누가 피조물밖에 안 되는 세상 지식을
불변하는 진리 위로 높여서 더 믿고 따르고 복종하라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해서 조종하나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의 짓이 아닌가요? 물론 모든 세상 지식이 다 나쁘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절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정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유지로 피조물 밖에 안 되는 세상 지식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 위로 높여서 더 신뢰하고 더 따르고 복종하는 순간 우리는 피조물을 더 신뢰하게 되고 피조물에게 우리 자유지로 항복한 끔찍한 죄를 짓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지식을 다 배제하지는 말되 어떤 상황이라도 지식과 진리 가운데에서 말씀과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께만 절대적 순종하는 즉 삶으로 아우도를 실천하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온갖 유혹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과도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맞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왜냐? 아버지께로 온 거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온갖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있나요? 세상의 임금의 마귀가 우리를 온갖 세상 것으로 지금 매 순간 미혹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유혹 역시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나의 자유주로 온갖 유혹을 따르고 항복하게 되면 당연히 배후에서 미혹하는 마귀에게 항복하고 복종하게 되므로 멸망의 지름길로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누지만 피조물에게 항복하면 고통과 멸망이 따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 항복하면 축복과 영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세상 지식과 유혹에도 항복하고 따랐던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을 때 비로소 성경적 회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싸우는 상대는 세상과 마귀 그리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적 항복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두 번째 싸우는 상대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운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보다 힘이 더 세고 강한 자에게 본능적으로 항복하는 자연적 본능이 있다고 나눴는데 감히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은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세고 더 똑똑하다고 착각해서 감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즉,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미래를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나의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앞길이 뭐가 좋은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업과 사역에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뜻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즉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고 더 똑똑하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센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자아와 고집, 그리고 나의 자아와 고집에서 나온 나의 아집입니다. 아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 맞아요. 나의 자아와 고집, 그리고 아집과 교만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고, 결과로 나는 열심히 멸망의 지름길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지 말고 항복의 대상을 세상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생명의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입니다. 항복, 즉 surrender라는 단어의 뜻은 항복하다, 포기하다, 주권과 결정권을 인도하다이며,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surrender라는 단어가 18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비슷한 뜻을 가진 submit, 즉 헬라어 단어는 후퍼타소인데, 후퍼타소, 즉 복종하다는 submission이라는 이 단어, 이 신약 성경에만 무려 4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항복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항복하고 복종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항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항복입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 두 번째, 조건적 항복입니다. Conditional surrender. 이 두 가지 항복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복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잠시 복습할까요? 성경적 항복이란 인간의 자연적 본능으로 세상과 마귀에게, 나에게, 세상 지식과 유혹에게, 그리고 나의 자아와 아집에게 습관적으로 항복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자유지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에서 나오는 초자연적 본능으로 상대를 바꿔서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복종해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항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을 누릴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해주세요 같이. 너무나 귀한 제재의 정석입니다. 오늘 이거를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저의 자아, 교만, 습관적으로 고집부렸었었고 하나님보다 제가 더 똑똑하다고 감히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게다가 불변하는 진리 대신 매일 변하고 한계투성인 세상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솔깃하게 듣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무조건 따랐습니다. 무조건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보다 피조물을 더 믿었던 것 정직하게 인정하며 이 모든 잘못된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귀한 깨달음과 귀한 찔림에 감사드리며 복음에 합당한 삶, 항복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아요. 내일은 생방송 좋아요, 썸즈업 있는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생방송 좋아요, 썸즈업. 여러분 시간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마음껏 축복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들어요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모두가 승리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The sun, and I'm your